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조리학과 외식조리 디저트 전공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염진철 교수입니다. 먼저 서울 중심의 명문대학인 우리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조리학과 외식조리 디저트 전공은 다양한 외식조리와 디저트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현대 외식 디저트 문화를 접목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 일본어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세경희 교수입니다. 우리 일본어과에 입학하신 새내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과에서는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내기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행복한 대학 생활을 만들어 갑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학과 교수님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풋풋하고 반짝반짝한 학생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과는 창의융합형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의 수학 기간을 통해서 훌륭한 인성을 갖춘 교사, 그리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사, 전문성 있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행복한 대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화여자대학교 패션산업학과 학과장 곽연신입니다. 2021년도에 배화여자대학교 패션산업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배화여자대학은 사대문 안에 있는 전통 있는 학교로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하실 때에 정말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배화여자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진들은 여러분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서행정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삼민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일기죠? 네, 여러분 일기입니다. 왜 일기냐면요, 저희가 30년의 이제 비서행정과 역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비서전공과 사무행정 전공으로 전공이 분리되어서 입학한 일기예요. 네, 굉장히 역사적인 신입생 여러분을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서행정과 비서전공 교수 한주원입니다. 2021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 학교는 새내기를 맞을 준비에 마음이 설레고 분주합니다. 먼저 비서행정과 비서전공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배화여자대학교 비서전공은 1989년 비서과 개설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비서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비서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교육 플랫폼이라는 명성은 바로 여러분들, 선배들의 높은 취업률로 입증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전문비서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광중국어과 학과장 성시훈입니다. 관광중국어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국어를 사람들이 흔히 어려운 외국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발음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사성이라는 성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이 발음 부분만 숙지를 하면은 그 다음엔 그렇게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국 영화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국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2년 뒤에는 유창한 중국어를 하시기 할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요. 안녕하세요. 조리학과 전통조리 전공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교수 손정우입니다. 우리 학과는 올해 31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의 전문대학 중에 유일한 한국음식 전공학과로 음식에 관련된 지식을 연구하고 계승하여 우리 음식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모든 교수진은 한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과를 선택하신 신입생 여러분의 꿈과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화여자대학교 한포문화콘텐츠과에 일기로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2년 동안 한포문화콘텐츠과의 다양한 교과목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김혜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포문화콘텐츠과는 사실 신설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입학을 하시게 되었지만 우리 과의 모태는 1987년도 전통복식과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전통의상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패션산업과와 함께 통합운영되었고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라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학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학지원팀장 유명재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접속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화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 함께 애국가 1절을 재창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배화여자대학교에 귀한 신입생들을 새로운 식구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23년 전 주성의 여선 교육을 위해서 배화학당을 세우셨던 캠벨 선교사님의 믿음, 사랑과 그리고 열정과 헌신이 오늘 입학하는 학생들의 공부와 삶의 바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움과 일을 하나로 하는
실용 학문 중심의 여성 전문 지도자를 배양하기에 세워진 배화여자대학교의 전통을 우리 신입생들이 바로 이어가도록 정직함과 근면성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수님들과의 만남과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살펴주시고 저들이 배화에서 공부하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신입생을 맞이한 저희 학교가 다시 한번 배움의 열정과 신앙적 경건함의 중심이 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이 신입생뿐만 아니라 대화의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과 기쁨의 날이 된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신종석 총장님의 신입생에 대한 입학 허가 선언이 있겠습니다. 총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입학 허가 선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입생 선서입니다. 온라인 입학식인 관계로 신입생 선서는 사회자인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신입생 선서. 우리 배화여자대학교 신입생 일동은 재학 중 합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 배화여자대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로 거듭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배화여자대학교 신입생 일동. 이어서 신종석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입시 관문이라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배화여자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고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98년 캠벨 선교사님에 의해 창립된 배화학당은 1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땅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가치 창조의 전당이 되어 왔습니다. 1978년 대학으로 개교한 우리 배화여대는 오늘날까지 높은 취업률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졸업생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의 인성 함양과 역량 개발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이 순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창조적인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이 되십시오. 시도해보지도 않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이 손에 넣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원하는 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긍심이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대학에 와서 친구,
선배, 그리고 교수님, 또 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날개를 활짝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청년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비대면 수업,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당면한 과제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함께 미래를 꿈꾸며 준비해 나갑시다. 자랑스러운 새내기 여러분, 보다 실질적이고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여성교육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고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제11대 총장 신종석. 이상으로 입학식을 마치고 모두 일어서서 교과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원영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제 기나긴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마치고 또 사랑스러운 배와 여자답게 한 식구로, 한 일원으로 우리와 한 식구가 된 이 1학번 새내기들과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고 지지한 가족들, 그리고 우리 배와 여자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배와 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롭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기까지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와서도 또 힘든 점이 많을 거지만 좋은 교수님들이 많다는 것과 그 교수님들이 좋은 커리큘럼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공부를 더욱더 몰입하면서 열심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라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학교에서 열어주는 행사가 정말 많은데
그 행사들 모두 참여하면은 정말 이득되는 것들도 많고 그러면서 더 얻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라는 것도 진짜 가리지 않고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